야,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둘, 셋. 아, 네. 안녕하세요. 배리였습니다. 박수! 아, 야, 한 분씩 인사도 해주세요.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배리학생 이나진입니다. 목소리 많이 좋아졌네. 네. 아우.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댄스를 맡고 있는 강성기랑 슬기입니다. 슬기! 네, 안녕하세요. 배리학생 메인보컬 소원입니다. 아우, 소원씨.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에서 이국적 매력을 갖고 있는 혜린입니다. 혜민씨? 네, 안녕하세요. 베리어스의 리보컬 막내 예지입니다. 아, 예지씨까지. 아, 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어요. 뭐 하고 지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다른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V앱이 그니까요. 생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V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네이버 V앱은 정말 핫한 혹은 핫해질 왜? 어떻게? 핫해질 그룹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핫해질로 노래하겠습니다. 그럼요. 많이들 이제 뭐 배리어스 검색해 주시고 네이버 V앱에서 배리어스 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씨 학교 네. 정신 안 차려요? 죄송합니다. 학교 개학했죠? 네. 어때요? 네. 많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계약하면 어떻게 하나? 어?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밥 혼자 먹어요, 진짜? 아니요. 친구들끼리 같이? 네, 친구들. 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네. 일이 있었어요? 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빈이 얼굴 보고 계시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중간에 한강 갔어요, 안 갔어요? 저안 갔는데. 아, 그래요. 뭐 요즘에 최근에 또 촬영도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촬영 하신 거예요? 같이 해보지 못해요. 아, 네, 저희가 아이러브 아이들이라고 네. 네, 같이 네 오빠랑 같이 그러니까요. 야, 아이러브 아이들이라고 또 이제 핫한 아이돌들만 아무나 못하거든요. 제대로 된 아이돌들만 나올 수 있다는 아이러브 아이돌에 네. 야, 또 출연하세요.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또 덕진 오빠랑 정우 씨가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재밌게 촬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제 V앱도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쉽잖아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완전 끝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또 이제 28분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 아. 그런 찰나에 이제 좀 약간의 맞받이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V앱 할 때 어땠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V앱 촬영하면서 아무래도 네. 첫 번째, 맨 처음에 첫방 했던 날이 가장 첫방.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오, 첫방 어떤 콘텐츠였어요? 어떤 콘텐츠였어요? 아, 이게 있어요? 저희를 소개하려고 저희가 자기소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아, 네. 네, 이게 굉장히 네, 저희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준비도 열심히 A씨 어떻게 소개했어요?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어떻게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라에몽 예지입니다. 뭐야 이거. 죄송한데 같이 웃어주시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건데. 네. 아 그래요. 야 그랬구나. 저는 그 네. 게임에서 줘가지고 게임에서? 네 제가 하루종일 네. 막내를 했던 오. 근데 앞에 그냥 난리가 아니었구나. 진아, 그래도 지금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말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20회 앨범도 언제 나와요? 20회 앨범 준비하고 있죠? 약간 기간을 생각 중인데 아마 11월쯤. 네. 오, 진짜. 11월 말쯤. 네, 그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은 여기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좀 매력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첫방처럼 자기소개했던 V앱 첫방처럼 처음부터 같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방송도 마치 첫방의 긴장감처럼 배려스 소개하는 시간 어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아? 좋아요. 그래요. 고유명사 우리 예지 씨부터. 네 그러면은 그때 했던 거 그래서 약간 자기 개인기나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배리어스의 리드보컬과 막내인 예지입니다. 네 저는 일단 개인기로 도라에몽 성대모사 준비해서 도라에몽 드릴게요. 네. 지금이야 딴 것밖에 먹면 안 돼. 네
다녀고 예고에 다녀요. 어, 예고. 예고에 다녀서 트로트도 되게 잘 해요. 어,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엄마,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는 내 사람이다. 안 돼요. 잘해서 네. 그래요. 혜민 씨. 네. 네, 저요. 네, 저는 베리어스에서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혜민입니다. 네. 네. 첫 방송 때 뭐 했어요? 첫 방송 때요? 네, 진짜 지금. 모기 댄스래요. 모기 댄스. 아, 어, 모기 댄스. 어, 어마어마해요. 중독성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소보루빵이야. 소보루빵이 맛있대. 먹었는데 그냥 똑같은 소보루빵인데 진짜 그 기억나는 거 있죠? 뭐 먹을까 했을 때 그냥 소보루빵 먹을게 라고 하는 느낌으로 계속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 됐어요. 네. 한번 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이 하지 마시고. 아, 네, 하지 말라고. 아, 그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 그래? 아, 네, 괜찮아요? 너무 많이 보셨어요. 괜찮아요? 왜 부끄러운 거는 왜 피디님 탓이냐고 지금. 아, 지금 해도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봤던 분들은 저도 아까 고개 들렀거든요, 이렇게. 아, 저희도 이제 뒤로 이제. 근데 혜민 씨가 또 약간 이국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기라고 해서, 약간 내연모기 느낌도 나고요. 내연모기, 이국적인 모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국적인 모기 느낌도 좀 나서, 한번 가죠. 왜냐면, 나는 혜민 씨의 그 모기 댄스를 보고, 어? 더 매력있다고 느꼈어요. 아, 정말요? 정말로. 와, 영원히 좀 없었어. 와. 진짜, 진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갑시다. 그 대신 그렇게 약속 하나만 해요. 호응 잘해주기. 그렇죠. 비웃지 않기. 약속. 자 갑시다. 아, 아니, 도와, 같이 같이 도와줘.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거 해야 돼. 알았지? 내가 준비됐지? 혜민 씨의 목이 댄스. 1, 2, 3, 4 굶자 굶자 굶자. 아니 이거는 이거 자신감 이거 자신감 이거 방금 오셨죠? 저렇게 한 12번 정도 후닥바닥 거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저희 배려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시은 씨는요? 아, 네, 저는 저 소문이는 아무래도 팀의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약간 노래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아,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는 나중에 듣고요. 원하시는 걸로. 네. 아, 네, 약간 그러면 제가 여기 그 보스킹 제일 처음에 쳤던 노래가 있어요. 성대모사를 하면서 같이 했던 건데 정인선배님. 오, 좋다. 모차, 모차. 정인선배님 모차. 아, 좋다. 웃어라 하지 말아요. 애들아 하지 말아요. 되나요? 아, 좋아. 아니, 좀만 더 보여줘요. 좀만 더. 가을에 좀 약간 이 바람 살랑살랑 불 때 아, 약간 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다가 어? 약간 내가 사랑에 빠졌다 라고 느낄 때쯤에 아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아, 깨닫게 되는 그런 노래 없어요? 약간 사실 담아서 사실 담아서 네 베리어스의 베리어스의 뜨는 걸그룹이에요. 장난 아니죠? 아네 진짜 베리어스의 짝이야라는 어 딱이야. 아, 네, 오. 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내 시작은 너란 걸 자기야 네 손을 네 맘을 꽉 잡고 싶어 오빠는 거 하면 안 되나요? 아, 맞추라! 아,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되게 좋네요. 네. 뭔가 괜찮다, 맞추라. 괜찮아. 괜찮다, 많이 들어봐요. 근데 연기하게 나중에?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요. 슬기 씨. 네, 저는 베리어스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네, 반전 매력 슬기입니다. 아, 슬기. 반전 매력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그럼. 저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슬기 씨가 짧게 웨이브를. 어, 웨이브. 웨이브. 네. 어, 그래요. 섹시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슬기 씨? 예측
예시랑께서 네. 예시랑 같이 노래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노래요? 아, 네. 그 노래. 아, 그 노래요. 평소에 이네께 자주 하다 볼까요? 네. 그래요. 세기 씨랑 이지 씨. 어, 좋아요. 아, 뭘 볼까요? 네. 할까요? 2, 3, 4. Oh, my love is all that you need. 아, 우와! 우리 다음 거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어, 잘한다던데. 뭔가 둘이 잘 맞네. 아, 진짜? 어. 아, 이게 왜냐면, 이것만 혼자 했으면 이상했을 거야. 노래를 같이 해서. 네, 노래를 같이 했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샌드라운의 스타운 이렇게. 어우, 그래요. 예시 씨도 가창력까지. 어, 좋아요. 자, 지은 씨.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제가 오늘 중간박스거든요. 성대모사를 다 할 수 있어서. 중간박스인데, 지금 목이 안 좋은데. 아, 그래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목이 안 좋다는 걸 감안하고. 아, 네. 네. 여러분, 지금 네이버 비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누구 좀 맞춰주세요. 네, 맞춰볼게요. 여러 명 할게요. 여러 명, 네, 그러세요? 어, 그래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좀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맞추시면 제가 잘한다는 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생방으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은 분들이 아주 모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두 분 지금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노래. 맞죠?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아, 자, 마무리 인사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2집 준비하느라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배려스로 새로운 매력으로 또 V앱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려스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우리 V앱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마무리 인사 이제 다같이.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못 참았고요. 자, 끝났고요. 자, 여러분 공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유, 지금 여러분들은 배려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 공연도 이어져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 말해도 제 목 아프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곡 이제 계속 또 소개도 해주신 분들 해주세요. 저 내려갈게요. 네. 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러브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마세요.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배려스 저희가 또 다음으로 준비한 곡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소녀시대 선배님의 라이언을 준비했습니다. 네. 더우신데 저희 배려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번 무대도 네, 재밌게 즐겨주세요. 파이팅!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려였습니다.